복숭아 아이 모모 타로.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큰 복숭아가 동동 떠내려 왔어요. 할머니는 예쁜 복숭아를 할아버지에게 주려고 집에 가지고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복숭아를 칼로 자르려는데 복숭아 안에서 건강한 사내아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복숭아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기뻐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모모타로라고 짓고 사랑으로 보살폈어요. 모모타로는 무럭무럭 자라 힘센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모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였어요. 모모타로, 함께 산에 장작하러 가지 않을래? 지게가 없어서 갈 수 없어. 그리고는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마을 젊은이들이 또 한 번 와서 모모타로를 불러내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집신이 없어서 갈 수 없어. 하루는 참다 못한 할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모모타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기로 했어요. 산에서 모두가 장작을 줍고 있는 사이 모모타로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모두들 일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모모타로는 그제서야 일어나더니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도 장작을 주워야 해. 내가 죽거든 함께 돌아가자. 뭐? 지금 장작을 줍는다고? 시간이 늦어서 안 돼. 그 말을 듣자 모모타로는 큰 나무를 잡고 느닷없이 그 나무를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두들 깜짝 놀랐죠.